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이번 밤에 애플 2019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공개를 했죠. 출근하는 동안 어떤 것들이 출시되었고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되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플 아케이드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월 4.99달러만 지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게임들을 멤버십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본격적인 출시는 9월 19일 날 공개가 된다라고 하고, 코나미, 캡콤 등 일본에서 유명했던 게임 회사들의 게임도 포함하여 출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출시될지 기대가 드네요. 그에 이어서 애플 TV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왓챠, 푹, 티빙, 디즈니 이런 것처럼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4.99달러의 구독 형태의 요금제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아케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플 TV 플러스 구매 시 1년 동안 멤버십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출시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베타를 통해 가지고 아이패드 OS를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아이패드 7세대도 같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OS에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OS는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뭐두배 빠른 속도 그리고 위젯 등의 개선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아이패드 7세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성능이 좀 개선된 느낌? 디자인도 그대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7세대는 329달러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들 예상했듯이 애플워치 5세대도 같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기존 버전 대비 편의성이 개선되고 헬스케어 관련이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추가로 나침반 기능이 생겨서 이로 인해 다양한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5세대도 에르메스 버전이 있고, 금액 같은 경우는 GPS 버전은 399달러, LTE 버전은 499달러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좀 저희가 좋아할 부분은 기존 3세대는 199달러로 가격 인하를 했고, 제가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 리뷰를 통해서 3세대를 계속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무조건 좋아져가지고, 딱히 최신 버전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 3세대 좀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폰 11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하나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기존 XR, XR이 11로 명칭만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컬러는 6가지의 컬러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2구짜리 인덕션이라고 해서 12메가 와이드 렌즈, 12메가 울트라 와이드 렌즈, 이렇게 두 가지 카메라가 이제 포함이 되었고, 추가적인 스펙을 좀 읽어드리면 6.1인치 LCD 그리고 와이파이 6세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2m 깊이에서 한 30분 정도 방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나이트 모드 촬영이 따로 추가되었는데, 이게 따로 모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밤에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기존 10R보다 1시간 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금액은 699달러라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색상은 네 가지 컬러로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구짜리 인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11 관련 루머에서 리뷰를 했을 때 봤던 그런 목업 디자인이랑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는 기존에 이제 아까 전에 11에 있는 12메가 와이드 렌즈 그리고 12메가 울트라 와이드 렌즈에다가 줌 렌즈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는 5.8인치, 프로 맥스는 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고, OLED 디스플레이 탑재로 버닝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디스플레이 이름은 슈퍼 레티나 XDR이라고 합니다. 프로 모델은 10S 대비 배터리가 4시간 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프로 맥스는 10S 맥스 대비 5시간 더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있는 게 고속 충전기가 기본적으로 동봉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이 부분이 프로 모델들에만 해당이 되고, 아이폰 11은 별매라고 합니다. 프로 모델은 카메라가 이제 3구짜리가 이제 들어갔듯이 카메라 관련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는데, 세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이제 일을 하면서 HDR 합성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아이폰의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멀티캠 픽처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4개 카메라를 사용해가지고 레코딩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나와보면 알겠죠?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11 프로는 999달러, 그리고 11 프로 맥스는 1099달러로 이전 모델과 크게 금액은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제가 저번에 아이폰 11 관련해서 루머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죠? 많이 달라지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냥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뭐 5G도 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때 아이폰 XS 같은 경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 프로 모델로 넘어갈지 조금 더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근길에 들으실 수 있도록 애플 2019 이벤트 그리고 신제품 발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밑에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